안녕하세요. 전 나영인데요. 제가 오늘 What's in my bag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요 되게 많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좀 약간 신나고요. 좀 기대됩니다. 일단은 제 가방은 이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이 파워퍼프걸이라는 캐릭터인데 제가 이 캐릭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킹받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 이것도 파워퍼프걸인데 이거는 이제 서주 있죠, 서주. 서주랑 제가 커플 핸드폰 케이스예요. 그리고 제 배경화면은 서주입니다. 짱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제 배경화면은요. 그 다음은 이제 잘 쓰는 건데 바로 헤드셋이에요, 헤드셋. 이제 아빠를 졸라서 해달라고 한 헤드셋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은 이제 달고나 군것질을 좋아해서. 그리고 이거는 젤리고요. 젤리. 소젤리. 이건 밤인데요. 제가 밤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밥을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밤이라도 먹으라 해가지고 이걸 좋아하니까.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짜잔, 제 가방인데요. 오늘은 추운 날이니까 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소개해 볼게요. 먼저 제가 옛날에 썼던 에어팟인데요. 제 MBTI가 적혀있는 ESTJ라고 적혀있어요. 이것은 잔머리 픽서. 마스카라처럼 생겼는데 잔머리를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어요. 저는 가닥가닥 잔머리가 중요해서 생얼일 때도 이걸 합니다. 그 다음 지갑. 아, 지갑에 귀여운 게 있어요. 아, 이건 진짜 귀여운 건데요. 짜잔. 싹 다 이루어질 거임 막 이렇게 써있어요. 꿈을 크게 가지자 막 이렇게 써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는 맛집 한방대 대원증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없어요. 이제 먹을 거밖에 없는데요. 초콜릿 아이셔. 진짜 없어요. 안녕하세요, 빈디의 서아입니다. 짠. 일단은 가방 안에는 일단 좀 튀어나온 김부각이 있어요. 제 간식인데 제가 김부각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항상 챙기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먹는데 과자랑 초콜릿보다 김부각을 더 좋아해요. 보조 배터리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진아유입니다. 저는 항상 좀 짐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백팩을 거의 가지고 다니고요. 가방 속에는 항상 또 가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항상 제가 진짜 허기가 빨리 많이 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요건 이제 한약. 이렇게 목에 성대에 좋은 또 요것도 뭐 짜먹는 한약. 가방 속에 또 파우치가 또 있어요. 여기도 소화제, 두통약이라든지 이제 비염, 한쪽은 비염, 한쪽은 눈 알러지약,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 약 필요하실 때 저한테 오세요. 진아이한테 오세요. 안녕하세요, 방서희입니다. 저희 가방 속엔 무엇이 있을까 다들 궁금하시죠? 일단 제 가방 속엔 첫 번째로 그늘 여유분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그린인데요. 양치 대신에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겸이에요. 이거는 이제 노래하고 가끔씩 목을 위해서 먹는 배도라지청입니다. 이거는 이제 캔디들인데요. 이거는 그냥 목캔디. 이것도 목캔디인데 약간 그런 효과가 다르달까? 이거는 제가 먹는 용각산인데요. 복숭아향,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용각산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복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What's in my bag? 제 가방이 좀 궁금하신가요? 제 가방에 사실은 이게 제 약봉투거든요. 조금 많이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거는 같이 하는 팀원들이랑 좀 나눠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제 찐으로 먹는 약들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여기에 빨대가 왜 있냐 싶잖아요. 이 빨대, 이게 사실은 제가 호흡 연습할 때 빨대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해가지고
하면서 숨 차면서 하기도 하고요. 발음을 제가 좀 성악 발성은 사실은 더 많이 벌리고 많은 공간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나운서님들이 이렇게 울고 연습하시잖아요. 그거를 저는 울고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왔는데 제가 커피도 커피인데 티를 좀 즐겨 마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캐모마일, 페퍼민트 이렇게 두 가지 차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가방에 항상 도장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 도장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도장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를 새겨서 다니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꿈을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은 크다. 카르페 디엠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내가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임하는 과정이라서 제가 이거를 꼭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의 마침 마이백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녀들의 가방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저 진아유의 왓츠 인 마이백? 지금까지 제 가방 안에 있는 모든 것 왓츠 인 마이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안녕하세요. 저는 염유리입니다. 오늘 약간 특별하게 제 가방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짜잔! 제 가방입니다. 이거는 제가 컨셉이 아니라 평소에도 진짜 짐을 엄청 많이 들고 다녀요. 먼저 소개를 하자면 이거는 카페에서 음료를 먹으면 공짜로 주는 텀블러인데요. 레몬이랑 비타민 이렇게 섞은 거. 그러면은 약간 염증에도 좋고 그 노래할 때 목이 자꾸 긴장하면 마르거든요. 그 레몬이 침이 많이 나와서 수시로 마셔줍니다. 나온 김에 한번 마실게요. 목 말라가지고. 다음은 저한테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템, 거울입니다. 거울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거울공주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게 막 뭐 이렇게 공주병이 아니라 거울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제 간식, 오이랑 단감 그리고 스테비아 토마토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제 약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들고 다니는 건데 스테비아 시럽을 따로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커피 마시고 이럴 때 설탕 시럽 대신 스테비아 시럽을 따로 넣어서 짜 가지고 다닙니다. 칼로리가 없는 단맛. 사과 식초도 따로 챙겨서 다녀요. 건강에 되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서진입니다. 저는 경연날에 뭘 가져오나? 네, 우선 이건 제 핸드폰인데요. 제 1대1 데스매치 라이벌이 나영 언니가 사준 커플템입니다. 그리고 제 배경화면은요. 나영 언니 머리카락이에요. 네, 그 다음은 제 화장품 파우치입니다. 이거는 없어서는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화장품은 이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예쁘죠? 솔직히 저는 이 두 가지 색밖에 안 쓰긴 하는데 이 하이라이터도 정말 예뻐요. 제가 애용하는 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수정입니다. 제 가방 속엔 뭐가 있을까요? 일단 목도리를 가져왔어요.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제가 연습할 때나 단계 땡길 때 이 초콜릿을 먹어요. 이것도 단계 땡길 때 먹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이것도 간식을 많이 가져왔어요. 이것도 간식이에요. 거의 다 간식이 많아요. 이거는 가사지예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다 이렇게 연습하려고 가져왔어요. 저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김입니다. 이것이 저의 그 가방인데요. 뭐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한 게 없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미스 김의 악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연습한 곡들, 이제 앞으로 부르고 싶은 곡들 1라운드 때부터 다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르고 있답니다, 노래를.
안 나올 수 없죠. 앞에 언니들도 약을 참 많이 드셨을 텐데. 아 이거 아무나 알려드리는 거 아닌데 이게 처음 보시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도 보여드릴까요? 이게 벌 화분이라고 제가 또 양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분 가루를 이렇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이게 그 변비 예방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털어서 먹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물은요, 물 색깔이 좀 굉장히 이상한데 제가 그 요즘 믿고 있는 게 나는 얼굴에 살이 아니라 붓기다. 호박 우린물을 먹으면 잡을 수 있다 해가지고 요즘 요 근래에 호박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점점 얼굴이 작아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미스김이 호박물에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혜연입니다. 이게 제가 평소에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요. 일단 맹구 파우치가 있습니다. 이 파우치에 달려있는 이 키링을 보고 같은 챔피언 부인 아이니가 탐을 내서 제가 하나 선물해줬어요. 아마 아이니 가방에도 달려있을 거예요. 아! 주겸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이렇게 한 알씩 꺼내서 살살 녹여 먹으면 이 주겸이 목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짠데 목에 되게 좋아요. 약간 구운 계란 맛 나요. 그리고 향수! 이 향수 브랜드에서 되게 유명한 향인데 너무 여성스럽지도 않고 너무 남성스럽지도 않은 좀 중성적인 향이 나는 좀 차도녀? 그런 향 나는 향수입니다. 약간 제가 차도녀인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윤세랑입니다. 좀 묵직하죠 이 가방이? 자 이렇게 좀 무거워요. 뭐가 있냐면 이건 프로폴리스. 제 입에다 직접 뿌리는 거. 꺼낸 김에 직접 뿌릴게요. 네, 굉장히 씁니다. 네. 하고 그 다음에는 먹다 남은 빼빼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다 부러져가지고 이거는 제가 당 떨어질 때마다 먹는 거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가 왜 여기 들어가냐. 마이크가 제가 이 마이크가 왜 들어가냐 이거 부러졌는데 제가 이만큼 이 미스트로 3를 준비를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가지고 다닌다. 꿀 스틱과 이거는 저의 인이어. 딱 이렇게 서령. 안에는 얘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저의 이니셜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윤서령이라고 서령으로. 그래서 어? 부러졌네? 어?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이상으로 네, 끝내겠습니다. 오, 당황스럽네. 이거 풀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유리의 미스김의 진혜연의 정서지의 What's in my bag. 지금까지 What's in my bag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미스입니다. 이번에 What's in my bag 무대 위에 오르기 전에 무엇을 가방 속에서 꺼내갖고 뭘 먹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쓱 가기 전에 오늘은 또 제 가방을 또 살짝 깔맞춤을 좀 해갖고 왔어요. 의상이 옐로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뭘 먼저 해체할까? 쬐깐한 거 먼저? 일단 오픈! 핸드폰 있고요. 아! 저는 핸드폰 두 개 있습니다. 애냐? 아 저는 이제 촬영용. 네, 촬영용으로다가 하나 더 들고 다니는 편이고요. 물티슈 이거 이제 그 지나가다가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약간 광고 아니에요? 여기 보따리 하나 있어요. 살짝 열어주면은 이게 완전히 사탕 보따리. 나눠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나눔까지 실천하는. 오늘은 특별히 경연 날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가방이거든요. 오픈. 올. 자 보자마자 눈에 띄는 것. 네, 물고기 신발입니다.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어떤 부적 같은 존재랄까요? 저의 이 물고기 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만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어요. 예. 네. 요 정도입니다. 물고기 한 마리 나올 줄 아셨죠? 안녕하세요, 고아인입니다. 일단은 가방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보면 하프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뭔가 니은 모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방에 걸려있는 거는 혜연이 언니가 선물로 사줬던 키링이에요. 귀엽죠? 일단 열어보면 소품 중에서 머리에 사용하는 것 중에서 필이 없어서 가방에 넣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었고요. 이거는 보이시죠? 수빈스님 사인이에요. 제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 친구 것까지 사인 받았어요. 그리고 힌트인데 제가 아끼는 것 중에서 하나예요. 제가 이거 처음으로 남자친구한테 받은 거라가지고 홍삼! 엄마가 오늘 먹으라고 주신 홍삼. 그리고 이거는 그루프. 앞머리가 축 처지거나 그러면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방송에. 앞머리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무대 하기 전에 빼서 가거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필요한 것 중에서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크죠? 딱 봐도 느낌 오지 않으세요? 고부상. 한번 볼까요? 일단은 발사. 이건 진짜 왜 들고 다니냐면 피곤할 때, 잠 올 때 막 이럴 때 마사지 좀 진짜 좋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얼굴부터 하시면 안 돼요. 목을 먼저 푸신 다음에 이렇게 다 푸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과 두피를 들어가셔야 된답니다. 네, 이게 꿀팁이에요. 그리고 꼭 제가 먹을 옆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많죠? 애들이 자꾸만 약장수냐고 저한테 또 종종 말하곤 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같이 노래하는 친구들을 여러 명 살린, 예, 이거는 위장 보호제 뭐 이런 건데요. 이걸로 많이 살렸어요. 한 4명 살렸습니다, 이걸로. 안녕하세요, 저는 최양입니다. 저의 가방인데요, 제가 좀 바리바리 많이 싸가지고 와서. 근데 먼저 제가 파우치를 좀 큰 게 있고 이제 각종 영양제. 또 이 인형이 손수 만들어주신 우리 아버님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인형이에요. 제 얼굴이 박힌 팬분들이 주신 거 이렇게 잘 달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무선 이제 고데기인데 이거 케이스가 보시면 또 저예요. 팬분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경 케이스인데요. 무선 고데기 넣는 용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곽지은이라고 합니다.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굉장히 볼품없지만 이 가제 손수건이에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그러면 너무 따뜻하고 감기도 안 걸리게 아주 간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인이어를 챙겨 다니고요. 여기 인이어에 제 이름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제 애칭 곽지. 이거 250만원짜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집보다 제일 비싼 거예요, 이거. 또 이게 제가 9년 만에 저희 삼촌이 또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슬입니다. 가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짜잔! 혹시 모르니까 하는 아이템들이 진짜 많아요. 큰 파우치가 3개가 있는데요. 이게 다 용도가 다른 파우치거든요. 일단은 이 파우치는 간식 파우치예요. 이 안에 뭐가 진짜 많아요. 어머, 제가 감자 과자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맛이 두 가지인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 파우치는 화장품 파우치인데요. 이거는 일단 손톱에 하는 영양제인데요. 손톱이 건조하면은 마이크를 잡거나 할 때 되게 건조하고 안 예쁘거든요. 무대 올라가기 전에 손톱이 이렇게 큐티클에 바르는 그런 거고 여기도 이제 제 이름이 다 적혀져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밌는데? 아니 그 집에서 원래 혼자 이러고 노는데 이거를 되게 카메라 앞에서 하려니까 좀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해요. 좀 부끄러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수기. 제가 떨리면 심장이 드드드드드드드 막 이러거든요. 그걸 먹으면 그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어요. 그래서 먹지 않아도 갖고 있어요. 일단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곽지은의 고아인의 세연이의 What's in my bag? 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롯 프린세스 오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가방 왓츠 인 마이 백을 할 건데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가방인데요. 뭐 목걸이들이 되게 많은데 희귀무성 그리고 포카칩. 제가 또 감자를 진짜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건 차에 항상 구비를 해놓는 제품이라서요. 이거는 간식 가방인데요. 제가 무대 올라가기 전에 딱 밥만 먹고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약간 이런 거 초콜릿이나 새콤달콤 이런 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제 인이어인데요. 저희 팬분들께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가 노란색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우리 팬분들이 모든 걸 노란 색깔로 선물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아현 인사드립니다. 가방 맞아요. 굉장히 털이 복슬복슬한 그런 강아지를 그런 가방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짜잔, 바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당이 확 떨어지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급히 가가지고 캐리어에 있는 바나나 큰 거를 세 개를 막 먹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소리가 잘 나왔어요. 그만큼 저에겐 너무 감사한 없어서는 안 되는 바나나를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거울! 제가 그 많이 웃어가지고 팔자주름이 많이 껴요. 그 팔자주름을 이렇게 지금도 있네요. 이렇게 좀 펴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일반인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저기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바 알아봤나? 어떻게 사인을 해줘야 되나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 향수 뭔지 여쭤보려고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수를 거의 네 통째 쓰고 있어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챙겨왔는데요. 우선 저는 이제 오디션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노자의 도덕경을 항상 들고 다니고 있고요. 항상 들고 다니지만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네. 아도 백냐 바바리 주워.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오디션 이게 녹화하면서 알게 된 여기 근처에 카페 이모 사장님이 계신데요. 이 지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먹었던 껌인데 유호 미스트로 촬영할 당시에 저희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 꼭 갖고 다닙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해야 되니까 노래로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여름이고요. 제 가방에는요. 그렇죠. 약간 제가 보부상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이것도 저희 언니가 사준 거거든요. 다리가 유독 붙는 체질이어서 이거를 바르면 되게 막 시원하면서 쿨링감이 있으면서 다리 붓기를 좀 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이것도 언니가 사준 건데요. 이거를 이런 데 손목이나 뭐 목 안쪽 이런 데에 발라주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언니가 사줬습니다. 저희 언니가 3명이 있어가지고 언니가 잘 사줍니다. 그거는 참 좋습니다. 그 요가링인데 이거는 진짜 완전 단단한 거예요. 이것도 다리에 딱 끼고 있으면 종아리 아래 직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율, 흑나율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발도 가져오고 하느라 가방이 조금 커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곰돌이 파우치, 저의 소중한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헤메코 담당. 이 파우치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거의 사용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깨끗이 사용 잘하죠? 가장 추천하는 아이템, 팔레트인데요. 아, 이거 진짜 유물이더라고요. 지금도 살짝 여기 이렇게 칠하고 왔는데 네, 이렇게 눈을 바르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빠질 수 없는 겨울하면 여러분 핸드크림을 갖고 다닙니다. 저와 챔피언부와 함께한 김소연, 소연이가 핸드크림을 3개를 선물 줬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제가 가장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팡팡이, 이름도 드링크 팡팡이에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연예인들 되게 콘서트 이런 영상 보면 이렇게 물 마시는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로 뚫고 빨대를 꽂아서 이렇게 먹으면 립이 하나도 안 지워져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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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가장 잘 쓴 아이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트로 3 주광 여신 가수 이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후! 제가 보부상이 따로 없습니다. 무겁게 제가 들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들. 약주머니예요. 아니야, 반창고, 진통제, 그리고 얘는 헤어주머니. 그래서 이런 머리 곱창끈, 왕리본,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간식, 당주머니, 화장품. 자, 그 다음에 향수로 넘어가 볼게요. 우와,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안 드렸다. 제 트레이드마크죠. 주걱주머니입니다. 감사히 또 올 하트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걱을 항상 소지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하린이 가방에 뭐 들었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나?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그리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What's in my bag? 풍금 가수의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들고 다녀가지고 좀 이거를 친구들하고 나눠먹고 그러려고 갖고 다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습기를 들고 다닙니다. 가습기를. 겨울이다 보니까는 얼굴도 이렇게 푸석푸석해지고 자고 일어나면 하루하루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켜가지고 이렇게 훈명훈명 하면서 쐬주면 숨쉬기도 편안하고 겨울에 피부도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기 조용히 좀 해라 얘들아. 그리고 제가 입는 바지에 저기 옷걸이 정도는 제가 다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먼지가 묻을 수도 있고 구겨지면 안 되다 보니까 이 바지를 담기 위해서 이 비닐을 가지고 다니고요. 이것은 까만 고무줄입니다, 여러분. 제가 까만 고무줄을 이제 머리에 묶을 때 저는 이것밖에 안 쓰거든요.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더니 1kg가 온 거예요. 막 여기서 20개씩 막 나눠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트로 반짝이 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가방부터 보여드린다면 과연 여기 이유식을 들고 다녔던 가방인데 활용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가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것은요, 제가 오늘 헤어에다가 이 반짝이게 보여요. 오늘 요거를 할까? 이 헤어핀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요걸로 선택하게 되었어요. 스케줄 다닐 때도 가방에 헤어 제품, 액세서리 이런 걸 항상 챙기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미스트롯의 공식 반짝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꼭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닐 때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부적이 있어요. 짜잔! 뽀뽀 카드! 자, 뽀뽀 카드와 이거는 마사지 카드. 이모 힘들고 나연이한테 뽀뽀 받고 싶을 때 이거 카드 줘 하면서 이거 주더라고. 감동 받았어. 그렇게 이모를 괴롭히고 그렇게 하더니. 네, 안녕하세요. 가수 송자영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가지고 다닌 저의 가방인데요. 이거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고양이 발바닥 모양의 손난로 겸 보조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게 가지고 다니면 너무 귀여워서 기분도 좋아지고 이렇게 만지면 그리고 따뜻해지니까 겨울에 필수인 아이템입니다. 이것도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이어폰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시나모롤이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시나모롤 거울이랑 그리고 여기 빗이 있어서 머리도 빗어주고 너무 귀여운 아이템. 제가 일본 가서 사온 기념품이에요. 기념품. 네,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유수연입니다. 정말 무거운데요. 제가 이래서
키가 안 컸나 봐요. 이건 참 여자로서 꺼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팀 미션 때 열이 많긴 한데 의상에 그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오드란트를 이번에 큰 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필수입니다. 제가 원래 자주 취해서 수지침 혹시 아세요? 수지침을 갖고 다니거든요. 혹시 지금 경연자 참가자들 중에서 취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시원하게 따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차 트롯 새내기 빛나는 꽃 하연입니다. 처음에 제가 준비한 백은 저는 굉장히 큰 가방을 좀 좋아해서 이 가방을 잘 가지고 다닙니다. 활동할 때 이거는 제가 2라운드에 이렇게 쌈바를 했잖아요. 그때 갈비뼈가 골절이 됐어요. 제가 요령이 없어가지고 골절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보호대를 하고 다니면서 지금 다음 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제 표정. 또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제 옆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것들인데요. 다음은 아까 저희 여신부 염유리 양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저희 둘만 계속 그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도 속삭였어요. 둘만 계속 그거를 들고 있다. 조금 민망하니 그거를 좀 내려놓자. 라고 했는데요. 항상 그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외모 체크를 하고요. 이거는 제 인이어. 제가 연보라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에 H, 화연의 H를 새긴 제 인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당뇨도 연보라색입니다. 안녕하세요. 새싹부 양서윤이라고 합니다. What's in my bag? 저는 이렇게 약간 묶음 형태로 들고 다니는데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립밤인데 이게 카라멜 향이 나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마치 과자를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하고 이거는 제 생일 선물로 하는 그 김수현 선배님이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갖고 다니고 립스틱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다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빨간 드레스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챙겨온 게 레드가 많아요. 빨강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빨강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이게 똑같은 색깔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제 What's in my bag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을 보여드렸는데요. 미스트롯3에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